안녕하세요. 소시커입니다. 캡처보드랑 마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방송입니다. 뭐 스트리밍은 아니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계정에 올릴 것 같아요. 유튜브로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게 귀찮더라고요. 글로 쓰고 뭐 사진 찍어서 파일 옮기고 파일 옮긴 걸 다시 올려가지고 편집하고 그리고 열심히 글 적어봐도 다들 유튜브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캡처보드를 샀습니다. 오, 박수. 음량 테스트를 지금까지 좀 하고 소리 안 나오는 문제 있어서 소리 문제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해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콘 아래 익숙한 아이콘 많이 보이시죠? 익숙한 아이콘 뭐 하드웨어 인포 메모리 트윗킷 TM5 에즈락 타이밍 컨피규레이터 이건 백그라운드 정리하는 거고 HCI 시네벤치 킥벤치 MSF 애프터버너랑 ADA64 MSI 드래곤볼 CPU Z가 이건 좀 구버전이에요. 최근에 좀 지워져서 귀찮아서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제가 보게 될 부분이 이번에 DDR5에서 AMD 오버클럭 이랑 AMD 쪽 CPU 오버클럭도 젠4로 넘어가면서 CPU 오버클럭이나 아니면 AMD DDR5 오버클럭 뭐 오버클럭 관련된 부분 그쪽은 그래도 제가 좀 잘 알아요. 잘 안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인텔 12세대 할 때도 DDR5 관련돼서 글 많이 썼는데 물론 옛날에 쓴 글 지금 보면은 되게 허접해요. 아는 게 별로 없을 때라. 뭐 DDR4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남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거 따라하는 거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좋아서 물고기보다는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배울 게 많이 없어요. 다들 어려워해서 그렇지 금방금방 합니다. 배울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이 세대가 바뀌어도 뭐 오버클럭이나 뭐 이런 건 원리는 똑같고 별로 걱정은 안 되고 인텔에서 하도 DDR5를 많이 만져봐서 인텔 12세대 넘어가고 나서 뽑기를 역대급으로 했어요. 제가 CPU도 한 수십 개 갈아치웠고 메모리는 제가 세어봤는데 한 100개 넘은 것 같아. 메모리 만져본 것만 메모리 100개 넘어간 것 같고 보드는 처음에 기가바이트 Z690 어로스 엘리트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바이오스 문제 있어가지고 환불받고 그러고 나서 DDR4에서 로그스트릿 에그 A 화이트 버전 있잖아요. 그걸로 DDR4 오버클럭 해보고 그러고 나서 DDR4 정리하면서 둘 다 처분하고 DDR5로 넘어오면서 MSI 보드 포스 카본 그리고 엣지 뭐 유니파이 X
토피도는 안 써봤고요. 토피도 안 써봤고 프로 A, 프로 Z690A 보드 그것도 써봤고. 네, 기가바이트에서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타키온 오버클럭용 보드죠. 기가바이트 DDR5는 타키온밖에 안 써본 것 같아. 아니다 아니다. 어로스 프로도 써봤어요. 어로스 프로로 DDR5 오버클럭 6400클럭 넣었고. 그리고 제 방에 지금 에어로지가 있습니다. 아직 개봉 안 했어요. 에어로지는 한번 오버클럭 해보라고 제가 빌린 거라 빨리 해봐야 되는데 귀찮아요. 할 게 많아서. 네, 지금도 할 게 많습니다. 네, 이상한 거 하고 있잖아. 유튜브 막 설치하고 막 유튜브 랜다 마이크 설치하고 뭐 이 캡처보드 설치하고 무슨 캡처보드 프로그램 막 해보고. 네, 의외로 할 게 많아요. 저는 직장인인데 취미생활로 오버클럭 하는 거라 취미생활 할 시간이 별로 없죠. 직장인이니까 직장인의 퇴근하고 나서는 애 봅니다. 애 아이가 있어서 어려요. 애가 자야 그때부터 컴퓨터를 만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잠을 줄여가면서 보통 하고 커피 많이 마시고 그렇게 취미생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삽질을 덜 해야 돼요. 오버클럭은 삽질의 연속인데 좀 덜 하려고 머리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뭐 유튜브로 뭐 여러 가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조금씩 사실 글로 썰 많이 풀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글로도 썰 많이 풀고 K4존 쿨앤조이 쿨앤조이부터 사실 시작했는데 요새 쿨앤조이 잘 안 갑니다. 장터만 가요. 장터. 주로 K4존에 상주를 하고 오버클럭 게시판은 요새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뭐 딱 훑어보다 답변 달아야겠다 싶은 거 있으면 답변 달고요. 휘방지 브라켓. 풀렸다. 소켓 가이드 쓰시는 분 많을 거예요. 12세대 혹은 13세대까지도 쓴다면은 제 생각에는 소켓 가이드 뭐 이 브라켓이 휘든 아니든 간에 쓰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일단은 온도가 확실히 내려가요. 못해도 본전에 한 1-2도 정도 내려가고 많게는 10도 이상. 이게 뭐 안 내려가도 가격 부담이 별로 없는 정도라서 국내 정발했죠. 국내 정발했으니까 택배이 포함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13,000, 16,000 뭐 그 사이 될 거예요. 그 정도 투자해서 온도 이 정도 잡으면은 비싼 쿨러 사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니까. 이 소켓 가이드 조이는 방법은 그냥 손으로 세게 한다는 생각 말고 그냥 적당히 힘 준 상태에서 돌려보다가 안 돌아가는 데까지 돌리면 됩니다. 안 돌아가는 데까지 돌리면 돼요. 거기서 한 번씩 더 돌려봐요. 그 나사가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이렇게 네 개인데 하나씩 조이다 보면 다른 쪽에 조금 더 조여지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다 조이고 나서 한 번씩 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조여보고 안 돌아가면은 너무 힘주지 말아요. 거기 부서지면 에이스 안 됩니다. 사실상 에이스 규정으로 소켓 가이드 쓰지 말라 그러는데 인텔에서 보드 제조사에서 이거를 판매할 방법이 없죠 지금은. 그래서 그냥 암묵적으로 쓰는 겁니다. 소켓 가이드는 쓰면 좋고 당연히 별나서 풀리면 안 되죠. 별나서 풀리면 안 되고 쿨러도 사실 쿨러 장착하실 때 다들 꽉 조였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이게 드라이버 약한 걸로 돌리다가 센 걸로 돌리면 몇 바퀴 더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조이면 또 문제겠지만
이게 그 조금 더 조이는 거에 따라서 온도가 막한 5도, 10도 이렇게 차이 나니까. 특히 수냉쿨러 쓰시는 분들, 그냥 수냉 말고 저기 커스텀 수냉. 커스텀 수냉은 브라켓 장착이 정말 중요한데, 조금만 헐겁게 해도 온도가 생각보다 막잘안 잡히고 막 그런 적이 있어서 제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네, 그래서 커스텀 수냉에 CPU 워터블럭 장착할 때는 최대한 저는 진짜 이돌다안 돌아갈 때까지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그렇게까지 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은 테스트로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서 잡담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향후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릴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몇 가지 글을 쓸게 있는데, 이게 글 쓸라니 귀찮아서 영상으로 그냥 대충 떼올라고. 여기 제가 쓴 글이 있네요. 대충 떼올라고 지금 준비한 거고, 제가 결국에 이걸 왜 준비했는지는 조만간 알게 되실 겁니다. 아하하. 네. 그래요. 아직 그 방송이나 녹음, 녹화 이런 거 초보라서 좀 많이 부족할 수는 있는데, 말하는 거를 그렇게 수다스러운 편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할 말이 있을 때는 좀 말이 많아요.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데.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언제쯤 DDR5로 넘어가도 될까요? 지금 넘어가도 됩니다. 시금치 쓰시는 분들은 넘어올 필요 없고. 근데 튜닝 램 쓰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글쓴적 있어요. DDR5가 이미 DDR4의 XMP 튜닝 램의 성능을 이미 따라잡았습니다. 그냥 성능이라는 거는 최대 성능 기준이 아니라 가성비로 잡았습니다. 가성비로. 있을 거예요. 글 어딘가 있을 건데. 제가 이 많이 썼어요. 가성비로 꽤 됐네.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래, 여기. 요거 보면 됩니다. 그때 DDR5 뭐 비싸네 뭐네 이런 글 떠가지고 그때 작성했던 글이고, 2022년 5월 19일 꽤 전이죠. 가격이 그때 거기에 달린 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겁니다. 가격이 시기상조래요. 근데 비다이 보통 오버클럭 할때 DDR4에서 비다이 많이 쓰시는데 많이 싸졌어요. 이거 더 싸졌어요 이때보다. 지금 하이닉스 램 12만원대에 에스엔코어 클래브램 13만원대. 네. 특가 받으면 11만원까지 나와요. 매번 특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싸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비싸 보인다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용량이 16기가로 늘어났어요. 기준 용량이 8기가 두개 쓰다가 16기가 두 개로 쓰다 보니까 용량이 두 배로 일단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도 두 배로 봐야 되고요. 한 16기가로 충분하다 그러면 8기가짜리 두개 구하셔도 되는데, 구하기 힘들 거예요. 삼성 램 말고 하이닉스 램은 8기가 램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제 방에 3개 있는데, 3개가 홀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못 구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DDR5 8기가도 오버클럭 잘 되고요.
삼성 램도 잘 됩니다. 여기 밑에 써 있죠. 삼성 램도 6000에 CL36은 됩니다. 36 돼요. 36 안 된다면 보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실력이 부족하거나. 할리가 모두 한 15만원 16만원 지금 좀 더 싸죠. 지금 더 싼데 DDR5 삼성 램도 더 쌉니다. 이거 훨씬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는 따라잡은 지 오래다. 근데 오버를 안 하면 시금치가 나요. 시금치는 DDR4가 더 나아요. 왜냐면 오버클럭을 가정했을 때 DDR5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소리라. 뭐 1세대에 버려진다 뭐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JDEC 표준 기준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 CL 레이턴시 보면은 12.5, 13.75, 15 뭐 다 보면 요쯤에서 수렴하죠. 클럭을 높이면서 타이밍을 풀어요. 마찬가지예요. DDR4 때도 그렇고 DDR5 때도 아마 그럴 겁니다. 클럭이 2133일 때 14, 15, 16 기준일 때 점점 클럭 높아지면 타이밍도 풀리는 거예요. 2666의 타이밍 19, 19, 19죠. 3200에 22, 22, 22. 네, 타이밍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CL 속도는 똑같아요. 근데 왜 성능이 늘어나냐? 성능 별로 안 늘어나요. 네, 세부 타이밍 안 조이면 성능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늘어나는 부분은 클럭이 올라갈 때 CL 성능은 타이밍이 풀려서 똑같은데 이 레이턴시, 그러니까 나노세컨드 기준으로 동작하는 타이밍 말고 똑같이 동작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666일 때도 4클럭, 3200일 때도 4클럭 이렇게 동작하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그 타이밍의 경우에 속도가 빨라져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DDR5도 마찬가지예요. DDR5에도 지금 4800 쓰고 있는데 4800에서 이번에 뭐 5200이니 5600이니 늘어난다 해도 타이밍이 풀립니다. 타이밍이 풀리면 레이턴시 똑같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실제 시간, 나노세컨드의 실제 시간이 아닌 타이밍으로 계산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타이밍들이 좀 더 빨리 끝나요. 클럭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에 성능 향상이 있을 겁니다. 대역폭도 늘어나고요. 대역폭도 늘어나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타이밍이 풀리니까 결국에는 똑같다. 실제로도 4800램 CL40램 가지고 5200 CL40이 넣으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들어가요. 진짜로. 삼성램도 똑같아요. DDR4램도 2666 CL19램 가지고 3200에 20이 넘으면 그대로 들어가요. 전압 1.2V에서 안 들어간다면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요거 클럭 문제예요. 전압에 대한 클럭과 CL 타이밍에 대한 전압 수율은 똑같고, 그래서 클럭이 만약에 그램이 3200이 동작이 가능하다 그러면 3200 CL20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시스템 환경이 램이 문제거나 혹은 CPU가 3200을 호환하지 않아서 3200이 안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제가 다 해봤어요. 이거 계산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전압 똑같이 들어가고 1.2V에서 클럭만 높이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DDR5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1세대, 2세대, 3세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이미 DDR5에서는 하이닉스 램 기준으로 6400, JDEC 표준 마지막에 있는 6400은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6400 달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표준이 6400이 나오니 안 나오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서 쓰면 됩니다. 6400 넣고. 6400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보드를 바꾸세요. 보드에서 병목 나서 그렇습니다. 보드 수율만 충분하면은 6400은 다 들어가요. 네, 보드만 충분하면. 네, 6400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보드 수율이 좀
제가 말했던 6400이 다 들어간다라는 보도보다 조금 낮은 거예요. 실종 더 써봤습니다. 지금 더 늘어났고 여기서 다시 시금치 쓸 거면 DDR4가 낫다 그 얘기하는 거고 오버 전제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오버클럭 할 거면은 제대 표준은 상관이 없다. 다 들어간다. 튜닝 넣으면 비싸요. 최근에 싸지고 있죠. 조금 싸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비쌉니다. 흑금치 사세요. 지금 시중에 파는 흑금치 사서 그냥 오버클럭 하면은 시중에 파는 XMP램 스펙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아 진짜 그대로 다 들어가. 제가 해봤어요. 제가 클럭별로 다 해봤습니다. 6000클럭, 6200클럭, 6400클럭, 뭐 6600클럭 그 XMP램 스펙 그대로 해가지고 다 넣어봤는데 다 들어갑니다. 물론 전제는 보드가 허용한다는 그 허용 범위 내에서 보드가 딸리면 안 들어가요.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클럭이 안 들어가 막 6200밖에 안 들어가 남들은 6600까지 넣고 그러는데 6800 넣고 싶어. 램 바꾸시는 분들 많아요. 램보다 보드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물론 램 차이도 있어요. 뭐 제가 해보니까 뭐 유니파이 X인데도 불구하고 6800 클럭 안 들어가는 램 있습니다. 6800 안 들어가는 램 있고 뭐 램 수율에 따라서 뭐 밑으로 200 클럭 위로 200 클럭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되는 이유는 거의 보드예요. 제가 볼 때 예, 보드 바꾸면 됩니다. 맨컨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 중요한데 일단 보드가 더 중요해요. DDR5 지금 12세대 기준으로는 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또 설명 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벌써 녹화 시작한 지 20분 넘었네요. 아, 이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그냥 한번 잡고 설명해 드릴게요. DDR4 때부터 연관되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해본 사람은 또 뭐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뭐 물리적 한계 뭐 이런 게 있어요. 보드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방송 적당히 한 30분 되겠지 그러면. DDR5가 비싼 건 맞다. 시금치 기준으로. 근데 오버클럭하면 된다. 왜 오버클럭이 잘 되냐 왜 이렇게 나왔냐 라고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지금 오버클럭이 들어가는 수준으로 계산해도 사실 DDR4의 시금치 있잖아요. 3200C22 그거랑 사실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6400 뭐 이런 클럭에서 최대한 지어 짜내면은 나오는 CL값보다 되게 넉넉하게 출시를 했어요. 클럭은 4800 고정했고 그 다음에 CL 타이밍은 40으로 고정했고 전압이 1.2V에서 1.1V로 줄었긴 한데 계산을 해보면 6400이 CL44에 1.1V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요걸로 출시했습니다. 1.1V에 4800 CL40 그러기 때문에 오버가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숨긴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을 숨겼어요. DDR5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뭐 보드가 뭐 6000 안 들어가는 보드가 있다거나 뭐 이런 뭐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이유가 있을 겁니다. 표준이 이게 설정된 게. 근데 아무튼 지금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술력으로는 이미 충분히 6000 혹은 6400까지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나왔으면 뭐 무조건 DDR5 좋다고 했겠죠. 6400에 뭐 CL40에 1.1V로 출시가 됐으면 당연히 DDR5가 DDR4보다 시금치도 성능이 더 좋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출시가 안 됐어요. 그러니 시금치가 DDR4에서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기어2 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5100 B550 DDR4입니다. 4800C에 17 엘리트 램으로 한 거, 이거 제가 한 겁니다.
메모리에게 메모리가 이거 곱하기 2죠. 5100 5133을 넣었네. 이거 아마 버그일 거예요. 이렇게 표시된 거. 아, 그래서 IF1:1로 넣었고요. FCL, UCLK, FCLK 다 1:1 맞췄고 1T 기어다운은 enable 했습니다. 이 클럭 높아지면 디세이블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가능한 거는 5700G 세잔입니다. 세잔. 세잔이라서 가능하고 가능했고 세잔이라고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5100 저 이거 넣으면서 보드가 정말 후달달했습니다. 보드 터지는 줄 알았어요. 1.43V 들어간 거 보이시죠? VSOC 이 정도 넣으면 보드 막 중내산에 할 겁니다. 이게 램 전압이에요. 1.75V 넣었어요. CL16을 맞추려면 그래야 됐고 CL을 불어서 전압을 낮춰보고 싶었는데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5100에 CL16 기준으로 제가 클럭을 올리면서 이런 어떤 임피던스 같은 것들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클럭을 풀면 뭔가가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압을 1.75V까지 광고관에 때려 넣었고 이거 안정화 못했습니다. 그냥 부팅만 했어요. 안정화는 4933 CL16에서 안정화했습니다. 그것도 높죠? 거의 5000클럭이니까 이거 해봤던 경험이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값진 경험이었어요. 밑에 나오네. 이거가 확대되나? 보이시죠? 4933 CL16 전압 1.66V 들어갔고 TM5 에러 없었습니다. 앱솔루트 뉴스 권장주기 3주기 돌렸고요. 레이턴시 네, 레이턴시는 이게 4933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뭔가 스위스팟? 뭐 이런 걸 초과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DDR5에서 기어2가 된 이유는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 얘가 안 들어가요. 얘가 이 정도 올리면은 VSOC가 1.43V 1.43V 아까 보드 터진다 그랬죠? 이걸 높이려면은 요걸 높여야 돼요. 근데 지금 4800 기준으로 돌리자니 그걸 기어1으로 돌리면은 못해도 2400은 기본으로 FCLK를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VSOC가 꽤 필요하고 보드가 간당간당합니다. 이거 5100도 이 보드가 받쳐줬으니까 넣었지 이거 5100도 안 받쳐주는 보드들 많아요. 그래서 기어2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고 물리적 한계입니다. 물리적 한계. 그러다 보니 이거를 기어 툴로 품면서 반타작 냈죠. 반타작 냈어요. FCLK를 기어 툴로 돌리면서 반타작 냈고 그래서 클럭이 6400 정도 올려도 6400 정도 올려도 시금치 3200짜리 시금치에 DDR4에서 들어가는 FCLK 정도 부담밖에 안 됩니다. 네, 매우 좋아요. 그러니 뭐 또 오버클럭 하다 보니까 뭐 7000 넣느니 6800 넣느니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이에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예전에 쓴 글이긴 한데 8000에 CL25 넣으면은 전압 매우 들어갑니다. 에렌트 오버 해야 될 거예요. 온도 때문에. 네. 램 오버 못하면 DDR4 아니면 XMP지. XMP가 너무 비싸잖아요. 가성비 안 좋아요. XMP 램 DDR5에서 XMP 쓰게 되면 가성비가 안 좋아서 램 오버 못하면 배우세요. 쉬워요. DDR5 클럭 뭐 6400 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라이 잘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때려봤고 전압만 1.435V로 넣으면은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MSI 보드는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요. DDR 아니 Z690 보드에서 MSI 보드는 다른 보드들보다 오버클럭이 더 잘 들어갑니다. 동급에서요. 그래서 보통은 6400은 쓸 수 있을 거예요. 6400 CL40이라 되어 있는데
전압 1.435V 때려넣고 CL을 32에서 30까지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권장은 32입니다. 32, 32. 램 수율 좋으면 1.435V에서 CL 30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수율 모자르면 안 되니까 32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전압을 더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CL 30 가능해요. 한 1.5V 그렇게 넣으면 1.5V 넣으면 그 쿨링해야 됩니다. 램 아무튼 프리셋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아무튼 하도 그때 가격으로 까길래 제가 이걸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슬슬 뭐 DDR5 괜찮아, 가격적으로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런 걸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드가 좀 쌌어요. 유니파이 X도 막 30만원 중후반 이렇게 풀리고 MSI가 그 체감가라 그래가지고 후기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몇만원씩 페이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드가 비싸서 안 넘어간다 하던 분들이 그때 많이 넘어왔어요. MSI로.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해당이 없어요. 왜냐면 이벤트를 안 하거든요. 지금 13세대 하고 젠4 보드 가격이 미쳐 날뛸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최악가는 대충 40만원 40만원 중반. 그리고 이제 에이수스에서 루머 퍼졌죠. 50만원대 에이수스 프라임 보드 50만원대에 지금 루머가 풀려 있습니다. 지금 저가형이 그 정도 될 것 같고 부담스럽죠. 젠4는 확실히 보드까지 같이 교체를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13세대는 일단 지금 이 높은 환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환율 낮을 때 이미 수입됐던 보드들이 저렴합니다. 비보드도 있고요. 13세대는 좀 저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3세대 넘어가기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학급 쓰지 마시고요. 최근에 쓴 글이 있어. 아무튼 리플 많이 달렸고요. 93개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글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좋은 글이고. 그러니까 잠깐 13세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최근에 쓴 글인데 13400, 13500이 이번에 변경되는 랩터 코브가 아니라 골든 코브입니다. 엘더레이크 C형 다이 사용했습니다. 이거 쾌전 기사 뜬 거고요. 해외말 번역이죠. 번역 13500, 13400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3400 한번 볼게요. 6코어에 P코어 4개, P코어 6개, E코어 4개 총 16스레드. 어디 볼까요? 이거 12600K입니다. P코어 6개, E코어 4개 12 더하기 4, 16스레드 똑같죠? L3 캐시 20MB 똑같습니다. L2 캐시 9.5죠. 여기 안 써있는데 얘도 9.5예요. 똑같아요. 틀린 건 뭐냐? 부스트 클럭 4.6이다. 이거 오타예요. 13500은 요겁니다. 요거 4.7GHz까지 터지고 13400은 4.6GHz까지 터져요. 근데 12600K 보죠. 4.9까지 터집니다. 이거 12600K가 13400보다 성능 좋아요. 13500보다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같은 엘더레이크의 IPC 똑같습니다. 지금 골든코브도 랩터코브도 골든코브랑 지금 IPC가 거의 동등하다고 거의 밝혀졌어요. 루머 상으로. 루머는 루머지만 아무튼 많은 테스트들이 공통된 결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IPC는 거의 동등하다라고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니까
12600이 13400, 13400, 50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싸야 되잖아, 그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싸야 되는데 얼마인지 보자. 지금 현재가 정품 기준으로 417,000. 417,000은 보면 300달러 정도 부가세 들어갈 거예요. 부가세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10% 잡습니다. 제가 볼 때 부가세 10%. 아, 그러면은 만약에 해외에서 270달러다 라고 나오면은 그거 우리나라에서 300달러 나올 거고, 417,000원 여기 플러스 용품 붙죠. 그런데 이때 이제 13세대는 얼마에 풀릴 거냐, 이런 게 예전에 등록된 적이 있어요. 얼마에 풀릴지 사실 지금 모릅니다. 젠폰만 가격이 공개됐고요, 13세대는 사실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거 루머입니다.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참조는 할 수 있겠죠. 13600KF 기준으로 327달러 327달러 여기 써있죠. 심지어 거기서 더 올릴 거래. 가격 더 올릴 거래요. 근데 젠4가 너무 성능이 잘 나와서 올리면 장사 안 될까봐 고민하고 있다. 이거보다 높다는 소리죠, 13600KF가. 물론 13500, 13400은 이거보다 낫겠죠. 그러면 보자. 12600K가 32만원까지도 내려갔었어요. 중고가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중고가 30만원 올리면은 진짜 한 3일 안 돼서 팔려요. 지금도 그래요. 항상 그랬어요. 중고가 30에 올리면 진짜 3일 안 돼서 팔립니다. 그걸로 제가 뽑기 많이 했어요. 30에 사서 테스트 해보고 끌렁 안 들어가면 다시 30에 팔고. 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이렇게 클럭을 다 검증하는 편이 아니라서. 아무튼 오늘자 환율로 32만원 정도를 계산해보면 230달러. 그러면 12600이 230달러면 지금 환율 기준이지만 230달러의 값어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최저가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에 탔다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환율이 더 비쌌겠지만 아무튼 지금 볼 때 그래요. 그럼 13600K가 327달러인데 13400이 얼마일까? 얼마일까? 제가 여기 300 쓰려다 270으로 줄였어요. 부가세 포함 가격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 327이. 근데 아무튼 어떻게 봐도 사실 12600K가 좋아요. 가격적으로. 왜냐면 환율이 미쳐서. 그 같은 IPC의 성능이 4.6GHz로 동일한 거 P코어 6개짜리 얘 게이밍 성능으로 13400이랑 크게 차이 안 날 겁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L3 캐시가 얘가 2메가 적어요. 그래서 아마 얘가 조금 늘 건데, 근데 얘가 지금 정품가야 298,600원. 카드 할인 받으면 좀 더 내려갈 거예요. 그거를 환율로 계산하면은 달러로 210달러밖에 안 해. 이게 지금 210달러면은 3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에 나오든 간에, 이게 얼마에 나오든 간에 이거 기다릴 바에 이거 사라는 말이야. 제 말은 이거 기다릴 바에 이거 사든 12600K 사든. 그 12600K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4.9GHz를 지원하고 또 온도가 적당해서 못해도 수동 오버클럭으로 4.9까지는 올코어로 들어가요. 그리고 수율이 좋으면 5.2까지 들어갑니다. 제게 그래요. 제게 지금 5.2 들어가요. 5.2는 뭐냐, 이거 5.2면 12900K랑 비등한 성능입니다. 싱글 기준으로 게이밍 성능에서요. 물론 12900K가 캐시 램이 많아서 더 빠릅니다. 그런데 캐시 중요성은 이번에 5800X3D에서 밝혀졌죠. 캐시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런데 캐시 때문에 얘가 그거는 못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잖아요. 저 이거 30만원에 샀어요. 네. 30만원에 샀는데 5.2기가. 그러니 지금 12600K를 아직도 안 사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와서 13400 사는 건 좀 아깝지 않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가격은 똑같고, 똑같거나 1차면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런데 클럭은 300이나 낮아요. 4.6GHz니까 13400이. 그러니 이왕 존버한 거 더 비싼 거 사라. 원래는 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원래 그래픽카드도 그렇잖아요. 너 이거 사지 말라, 혹은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면 그게 잘못된 거고. 그래서 말을 좀 바꿨어. 상급을 가시라.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최소 래퍼코브는 써야 되지 않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좀 걱정됐는데, 왜냐면 제가 좀 파이팅하는 거를 요새 안 좋아해요. 정신력 소모하는 거. 근데 다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되게 동감합니다. 지금 MSRP 환율이 망해서, 나중에 환율 떨어지고 그때 출시되면 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땐 또 말이 다르죠. 가격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죠. 좀 나중에 나온 거 하급 살 바에 이전 버전 상급 사라, 뭐 이런 내용인데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격 모릅니다. 들은 것도 없고요. 아무튼 이거 아까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 어우, 벌써 42분 지났네요. 녹화는 이 정도라 하고 다음에는 좀 건실한 컨텐츠로 갖고 오겠습니다. 수다 떠는 거 말고요. 처음 녹화라서 제가 혼자 수다를 떠는 걸 한번 해보려고. 일부러 K사존 열어가지고, 그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거리를 K사존에서 이것저것 테마로 글 썼던 거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좋아요. 뭐 다음에는 제가 사실 이거 급하게 장만한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타케온보드 제가 뗄 건데, 왜냐면 에어로지 오버클럭 해봐야 되거든요. 타케온 뗄 건데 이거 지금 최근에 사신 분이 계셔. 타케온 사신 분이 계셔서 오버클럭 가이드를 좀 계속 제가 쓴다고 미뤄왔거든요. 귀찮아서. 귀찮기도 하고 이게 바이오스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뤄왔다가 이번에 써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바이오스를 가이드를 쓰려면 사진을 찍어야 돼요, 핸드폰으로. 왜냐면 스크린 캡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캡처보드를 샀습니다. 캡처보드를 사서 사고 그냥 사진으로 찍자니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그냥 아예 찍어버리자 라고 해서 캡처보드를 산 이유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DDR5 타키온, 어로스 타키온 Z690 어로스 타키온의 바이오스 설명이랑 오버클럭 가이드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